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지금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수빈 씨가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10월 결혼을 발표한 배수빈 씨, 예비 신부는 8살 연하의 대학원생입니다. 어제였죠? 자신이 출연한 영화 간담회에서 결혼 소식,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것들을 겪고 지금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란 것도 결심을 했고요. 교제 4개월 만에 결혼 발표를 한 것이라 속도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예비 신부분이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배수빈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 연예가 클릭이었습니다. 네, 배수빈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결혼 발표를 하니까 결혼이 무슨 유행처럼 돼가지고 다들 요즘에 결혼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다들 할 때 돼서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할 때 돼서 하는 건데 왜 박은영 아나운서는 안 하고 이렇게. 저도 유행에 동참하고 싶네요. 빨리 동참해주세요. 네. 네. 김엔젤라 씨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나요? 올여름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해줄 명품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바로 김남길, 손예진, 이하늬, 하석진 주연의 드라마 상어인데요. 그 화려한 베일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만난 내 주인공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또 세계 곳곳 월드스타들에게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수 싸이 씨가 큰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토종 애니메이션인 너짜위라는 영화가요. 아시아 최초로 북미 전역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월드스타 뉴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비네요. 네, 5월의 캠퍼스는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대학가는 흥겨운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스타들 역시 축제에 참여해서 너무나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들과 함께 축제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네, 난리가 났겠네요. 네. 태교와 열정이 차고 넘치는 이곳, 바로 대학 축제 현장인데요. 젊음의 열기로 뜨거웠던 대학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부럽네요. 네. 5월, 대학가는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여러분은 대학 축제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당연히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수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무대일 텐데요. 힙합의 열정에 학생들의 열정을 더하니 무대는 그야말로 열정의 도가니였습니다. 네. 초심을 갖게 다시 되찾게 해주는 무대가 대학교입니다. 멋진 부부예요. 이 순간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젊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다 보니 대학 축제는 가수들이 꼭 서고 싶은 무대로 꼽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들 대학생들의 사로잡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오셨다라고요. 커리나의 라이벌이 있다면? 리쌍 형들부터 해서. 리쌍 형들 30분 하면 저희는 1시간 하고요. 시간으로 신기 있는 이유. 일단 얼굴 비주얼 괜찮잖아요. 네, 괜찮고 네. 잘 놀고. 네. 예. YB가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사랑받는 이유인가요? 뭔가 기대감이 있나요? 네. 저희가 대학 축제 온다고. 네. 네. 어떤 기대감이세요? 안 돼. 형감이 들면 안 돼. 연예인 분들 좋아합니다. 국가대표 록밴 YB 밴드가 축제에서 사랑받는 이유. 네.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호흡을 조절하는 노련한 무대 매너인데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겠죠? 많이 됐어요.